Ignition. Liftoff. You want a piece of me, boy?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 리스트. 네, 누구나 한 번쯤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곤 하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레포츠, 바로 이 패러글라이딩인데요. 온몸으로 나는 짜릿함을 느끼면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스트레스가 한 방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문경 활공랜드의 더 패러글라이딩 전문학교 서재영 대표를 연결해서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은 처음에 이 패러글라이딩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대학교 입학식 날 우연히 패러글라이딩 날개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가입하여서 3개월가량 연습 후에 솔로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학에 딱 입학하는 입학식 날, 아, 패러글라이딩 날개를 보고 호기심이 동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스릴이 넘칠 것 같아요. 예. 이 바람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날면 실제 그 기분 좀 뭐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 몸이 떠오르는 그 이륙하는 그 순간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을 하고 있을 때는 땅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또 무섭지는 않아요? 예,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너무 자유롭습니다. 첫 비행 때 이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어떤 네. 느낌이셨습니까? 일단은 힘든 거였는데요. 네. 제가 탄 정상까지 차가 없어서 무거운 장비를 메고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륙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긴장을 네. 많이 했었는데 안전하게 이륙을 하고 나니까 마치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그리고 새들이 바라보는 경치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은 그렇게 장비를 다 지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예. 요즘에는 어떻게 좀 자동차로 이동을 하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산 정상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네. 걸어서 가는 것들은 이제 운동 삼아 요즘은 가벼운 날개를 메고 올라가면서 아. 하이킹과 비행이 만나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레포츠가 되겠군요. 예. 자, 이 패러글라이딩이 결국은 체중을 이용해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 신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딱히 정해진 신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 네. 솔로 비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이륙을 하고 나면 초등학생도 가능할 정도로 조종의 방법이 쉬운 편이고요. 네. 또한 2인승 텐덤 비행의 경우는 함께 동승한 전문 강사님께서 이륙부터 착륙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또한 비행 시에도 흔들림이나 충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체적 기준은 따로 없고 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탈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아무래도 야외 레포츠예요. 그러면 예. 또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늘 위에서 예. 날씨, 기상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기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계절은 언제입니까?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이제 꽃피는 5월부터 11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간에 초보자들도 호기에 부담이 없고 또한 기상이나 바람도 무척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환상적인 설경을 보면서 비행할 수 있는 겨울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어차피 겨울에는 뭐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추운 건 마찬가지니까 네. 야외에서는. 그러면은 이 뜨거운 여름에도 괜찮아요? 예, 물론 여름에는 오히려 하늘에 떠 있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아. 흔히 표현하기로 하늘에 떠 있으면 천당이고 지상에 내려오면 이제 뭐 지옥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하늘은 시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뭐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더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에서 예. 사시사철 가능한 이 레포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가능한 비나 그런데, 네.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다면 네네네. 물론 이제 좀 이 기상이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 자, 떴어요. 예. 그런데 돌풍이나 난기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 제일 무섭거든요. 그럼 어떤 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은 돌풍이나 난기류가 불기 전에는 어떤 전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전조 현상들을 먼저 찾아내서 기상이 나빠지기 전에 이제 비행을 다 마무리한다든지 네. 비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한 이 패러글라이딩 날개는 스스로 날개 자체가 회복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날개가 안정적이고요. 뭐 실제 바람을 만나더라도 그 날개는 스스로 회복되어서 다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만에 하나 혹시 뒤집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이 된다? 이 구조상 네. 사람이 밑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날개 자체가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또 역학적인 설계가 다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이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따로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우선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근처 패러글라이딩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전문 교육기관들은 각 지방항공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네. 그리고 또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님이 계시고요. 그 강사님과 함께라면 신나고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자격증은 그 지도 강사님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단계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이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 곳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선 전국적으로는 활공장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고 솔로 비행을 한다면 수도권의 용인, 양평이나 또한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성지라고 하는 문경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근접성도 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 이게 문경이 성지군요. 패러글라이딩의 네, 성지. 예. 그러면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요? 우선 교육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각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비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처음 교육기관 중에는 3번에서 5번 정도의 비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상의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자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보라고 한번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네.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날아오고 싶다라고 생각해보신 분들은 네. 저는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는 게 좋고요. 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MBC 무한도전을 참 좋아하는데 네네. 요즘 많은 일들로 참 출연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무한도전 출연진들에게 꼭 패러글라이딩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팬심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무한도전 멤버들이 갈 때 저도 끼어서 꼭 갈게요. 저도 네. 한번 날아보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 활공랜드의 더 패러글라이딩 전문학교 서재영 대표였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됐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속보 한국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확정 이 속보 전해드립니다.